상태에서 카메라 렌즈 보시고 네. 제가 그 시간 같은 경우는 그 이것도 보시고 10분이 되면은 제가 이제 10분 경과 됐다고 이렇게 올려드릴까 편말을 네네네 보시죠. 그 다음에 20분이 저 20분이니까 10분 단위로 해드릴게요. 그 네네 20분 이렇게 경과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여러분들의 소통 스킬을 저는 여러분들의 소통 스킬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손예진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여러분들의 소통 스킬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강사 손예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주제로 저와 함께 학습할 텐데요. 오늘 과정은 다시 할게요. 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여러분들의 소통 스킬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강사 손예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여러분들의 소통 스킬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강사 손예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주제로 저와 함께 학습을 할 텐데요.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은 흔히 말해 의사소통 또는 소통이라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하고 계십니까? 안 들리네요. 몰래 할까요? 몰래 찍을까요? 뭘까? 네, 그렇게 했어요. 그냥. 몰래 찍을 그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잠깐. 네, 그러면 본 차례 한번 가볼게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여러분들의 소통 스킬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강사 손예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주제로 학습을 할 텐데요. 지금 촬영 다 끝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가고 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온라인 강의 촬영은 오프라인 강의랑 좀 다르게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느낌이어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수 없이 잘 촬영한 것 같아요.